구강에 1번. 비록 간단한 반복이, 단순 반복이 to help us learn, 우리가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그럼 여기가 동사가 help니까, 그지? 여기가 to 생각도 했겠다, 그지? 이렇게. 그럼 이 does는 뭐야? 여기 이 더즈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그지? 그지? 필요 없지?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강조, 그지? 강조. 내 주어가 지금 단수니까 이 더즈가 S 붙었네. 단순 반복도, 물론 우리가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긴 줘. 그런데 심리 연구가 발견했어. 심리 연구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습득한데 정보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뭘 통해서? 바로 이 정교화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잘 습득한데. 그럼 이 정보화는 뭐냐? 정교화는 뭐냐? 그것은 바로 뭐뭐 할 때이다. 우리가 뭐할 때이다. 우리가 뭐할 때냐면 우리가 아주 어떻게 actively 열정적으로다가 생각할 때야. 뭐에 대해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아주 열심히 생각하고 뭐할 때야? think, relate 동사 이렇게 되죠. 관련 지을 때야. A to B 이렇게. relate A to B. 그 뭐를? 자료를 뭐에 연관시켜?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연결시켜. 그게 바로 정교화야. 일단 정교화가 뭔지 알아야 돼. 정교화가 뭐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새로운 사실을 뭐 하는 것? 연결시키는 것. 알았지? 이런 정교화를 통해서 가장 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대.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뭐 하길 원한다면, 기억하길 원한다면, 뭐를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뭐에 심리학에 예를 드네. 예를 들어 이거 만약에 이런 것을 막다 기억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해라? 동사 원형 명령문이야. 시도해라. 뭐 하기를 think about 이거에 대해 생각하길 시도해라. 뭘 생각해? 어떻게 각각의 관점들이 소리 이치 빨간색으로 이치 그럼 이치 오브 다음에 뭐가 오긴 오지만 복수 명사가 오긴 오지만 결국 주어는 이치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이즈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각의 관점들이 뭐하는지 다른지 뭐랑은 다른 것들과는 아까 지금 관점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럼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일단 몇 개? 한 개가. 뭐와는? 그 나머지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뭐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하자. 나머지 것. 나머지 것들. 나머지 붙었어. 복수야. 그러니까 the others가 된 거야. 그럼 여기다가 another 쓰면 되는데. 안 돼, 그지? 그냥 other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The others S도 꼭 붙여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라. 다른 것과. 일단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하고. 네가 뭐할 때? comparison? 그러한 비교를 할 때. 자, 동사 명령문이야. 결정해라. 목적어. What is most important?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뭐에 대해서? 각각의 것에 대해서. And then, 그리고 다시 뭐 해라? relate. 이거 동사야.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뭘로 써야 돼?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 easy. 연관 지어라. 뭐를? 역시 A to B. 그것을 다시 연관 지어라. 뭐와?
특징은 특징인데, the other perspectives, 다른 관점들과 연관시켜라. 특징과. 그럼 여기도 또, the other가 꾸밀 때는 뭘로 꾸며야 돼? 복수명사로 꾸며야 돼. 아무튼 뭐야? 나머지다, 얘. 나머지. 어디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이 정교화를 통해서 교통교화가 뭐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했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는 뭐야?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줬지. 이 정교화 과정에 대한 예시였어. 뭘 가지고? 어떤 심리 뭐였어 아까? 심리적 개념이었어? 심리학. 심리학 관점을 가지고, 심리학 관점을 공부해. 심리학 관점을 외워야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교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 In an important study, 아주 중요한 연구에서. 근데 어떤 연구냐? 보여주는 연구. 근데 뭘 보여주는 연구야? 효율성. 뭐해? 정교화. 부호화. 이제 정교적인 부호화에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발견했어. 뭘 발견했대? 학생들이 정보를 배우더래. 어떻게? 가장 잘. 외래 최상급. 가장 잘 배우더래. 특히 뭐할 때? 그들이 또 relate A to B. 이 정보를 연관시킬 때 뭐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측면과. 알았지? 그래서 이 정보를 내 자신의 측면과 연관시키는 걸, 그럼 뭐라고 하는데? 현상은 현상인데 어떤 현상? 알려진 현상. 뭐라고 알려진? Self-reference effect가 뭐야? 자기 참조 효과. 아,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중 이거랑 관련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참조해서 생각하는 거야, 새로운 걸. 이거를 통해서 했을 때 가장 잘 습득하더래. 이게 뭐야? 여기서 말은 이게, 다시 이게 정교화야. 잠깐만. 그래서 이 연구는 나타낸다. 뭘 나타내? 상상하는 것이 다시 주어 여기야. 여기가 동사 여기 있다. 뭘 상상해? 다시 또 목적어네.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이 relate, 관련 있는지. 뭐와? 너 자신의 흥미와 목표에. 이게, 이 자료가 나한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를 자꾸 상상하는 게, 정교화 시키는 게, 너를 이것을 뭐 하도록, 이 정보를 배우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잠깐만, 조금만 확인하고 올게. 중요하지. 피부가 아주 그냥 잘 자다 온 얼굴이네. 좋아. 자,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 예방은 예방인데, primary니까 1순위. 1차, 이렇게 할까? 1차 예방과는 다르게, 근데 1차 예방은 꾸며지, 이렇게. 꾸며지, 이렇게. 붙여주고, 목표로 하다. 뭐를 목표로 하는데?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어디서부터? From, prevent A from B. 이렇게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럼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1차 예방이야. 그치?
아예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1차 예방과는 다르게 2차 예방은 강조한다. 뭐 하는 걸 강조하냐? 그 질병을 빨리 뭐 해서? Identify? 확인, 식별해서. 그리고 뭐 하는 것? 바로 뭐 해버리는 것? 치료해버리는 거야. 그 질환, 질병을 어떻게?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Emphasizing IS 좋아하고, 병렬 IS. Aim은 to 좋아하고. 2차 예방은 뭐라고? 빠른 발견. 그래서 어떻게? 빠른 뭘 감지돼? 아, 여기 빠졌어, 뚜껑. 빠른 치유. 왜? 내가 빨리 식별해서 초기 단계에 뭐해야? 치유해야 내가 이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오케이, 알았지? 그럼 연구는 뭐 한다? 제안한다? 나타낸다? 뭐라고? 질병이 초기에 뭐 됐을 때? 감지되었을 때. 그럼 질병이 감지돼, 이 있다! 훨씬 큰 가능성이. 뭐의 가능성? 치료의 가능성. 뭐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와 함께. 라는 걸 나타내 준다. 그럼 여기가 어화가. 그지? 비교급 수식. 맞지? 빠른 발견, 빠른 치유. 그래야 이게 성공 확률 높고. 그래서 이러한 헬스케어 시스템은 종종 똥테네. 불린다. 뭐라고 불린대? 큐어 시스템이니까 치료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왜? 말이 그래도 어쨌든 발견해서 뭐 하는 거니까. 잘 가. 치료하는 거잖아. 어차피 치료 시스템이란 말이야. 뭐 때문에? Due to. 전치사 되겠죠. 뒤에 명사 오겠지. Due to 뜻이 뭐라고? 중화? 주투의 뜻이 뭐냐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거? 전치사. 어? 아니, 얘가 주투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럼 due to 뭘로 바꿀 수 있냐고. due to를 뭘로 바꿀 거야? 때문에래 뜻이. Because? 이거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 뭐라. 방학 때 진짜 많이 한거 같은데. 임지민이 뭘로 바꿔? because of로 바꿔야지. 왜, 박주영? Because of가 전치사. 그래. 그래. 아, 제발. 명사, 이 집중 때문에. 뭐에 대한 집중 때문에? 감지와 치료. 알았지? 감지와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대. 예방 시스템이 아니라 치료 시스템이 더 가깝지. 치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시는, 2차 예방에 대한 예시는 너무 많다. 미국에서도. 왜? Because of네. 또, 그지? 명사 하나밖에 없겠네. 명사 여기다는데.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뭘 가진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이렇게. chronic condition, 이 뭐야?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이 뭐냐?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오래 지속되는 거. 그지? 뭐 있어? 또, 고혈압, 또, 당뇨, 이런 것들. 알았지? 고지혈증, 이런 거. 예를 들면 뭐래, 여기 나온다. 고혈압, 그리고 high blood cholesterol. 그럼 피에 뭐가 많이 있는 거? 콜레스테롤이 뭐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누런 지방 있잖아. 이거 고지혈증이라도 하고. 어쨌든 혈에 기름 지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혈 자르면 피가 흘리는 게 아니라 막 기름이 껴있어. 기름 둥둥 떠다니고. 그뭐 때문에 그렇게 써? 뭐인 사람이 이게 많겠어? 비만인 사람이 많겠지. 뭐냐, 이렇게. 예시가 많대. 예시로 넘어간대. 예시.
예시를 넘어가요. 자, 만성 질환 가진 사람들 예시. 사람들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Either A or B. 이렇게. 그러면 고혈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처방될 것이다. 똥태야. 처방받다. prescribe가 처방해주다. 사용식이야. 뭐뭐에게 뭐뭐를. 여기는 약을 남겠지, 이렇게. 약을 처방받는다. 환자들은. 근데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야? 도와주는. 뭐 하도록? 이거 투 생겼대. 이거 동사니까. 낮추도록. 낮추도록 도와주는 약. 뭘 낮춰줘야 돼?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낮춰주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이런 약을 처방받는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은 얘가 주어다. managing. 이러한 만성 질환을 뭐 함으로써? 처방약을 사용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 주어가 ing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이제 써야지, 당연히. 너무 쉽다, 그지? 특징이다. 뭐에? 건강관리 시스템의 특징이다. 근데 이 건강관리 시스템은, 그 단수에, 이렇게, 만들어 왔다. 상당한 진보를, 그러니까 발달해 왔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데 있어서? treat,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를?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이뤄왔다. 2차 예방. 알았지? 빠른 발견, 빠른 치료.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구만, 요즘. 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자, things go wrong. 뭔가가 잘못됐을 때. 기술에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그 기술은 항상 어떻게 돼? will harm. 피해를 주게 돼 있어. 아이, 뭐야. 우와. 동사 맞아.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이픈, 이렇게 끊어야지. will, 여기 못 생겼어. go, wrong. 생각되는데. 기술이 잘못될 때, 그리고 무조건 기술은 뭐 되게 돼 있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 그럴 때마다, 그 해는, 기술이 일으키는 피해, 손상은, 뭐 돼야 돼? 치료돼야 돼. 어떻게? 빠르게 치료돼야 돼. 그리고, compensated. 뭐 돼야 돼 또? PP야 지금. 보상돼야 돼. In proportion to actual damage. In proportion to가 뭐야? In proportion to 뭐뭐에 비례하여. 알았지? 그래서 그 실제 피해와 손상과 비례해서 보상돼야 돼. 뭐가 발생했을 때? 기술적 손상. 알았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assumption, 가정, 추정은 해놓고 보니까 얘가 얘를 꾸밀 거야. 그런데 추정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추정인지 있냐 여기 앞에? 없지. 그리고 이 내용을 봐봐. 어떤 기분이 특정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얘가 PP로 얘를 꾸미는 거야. 특정한 기술, 주어진 기술, 특정한 기술. 어떤 특정한 기술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가정. 그럼 여기 내용이 지금 뭐야? 이 가정에 응, 내용. 여기 내용이잖아. 안에 완성, 미완성. 완성. 그러면 이럴 때 대수 뭐라고 한다고? 동격. 나는 가정이 뭐가 되어야 한다?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뭐에? 이거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예 처음부터 이걸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언젠간 분명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용 보면 쭉뭐더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주제자 소자가 뭐냐면 기술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제자 제목이야. 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된대? 이거를 아예 우리가 가정하고
만드는 단계 처음부터 이걸 유념하고 만들어야 된다. 문제를 일으킬 걸. 알았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공할지 모른다. 이걸 유념하고 있으면, 모델을. 근데 어떤 모델? Quick Correction이니까 빠른 수정의 모델을 제공할지도 몰라. 왜? 이걸 유념하고 있으면. 아,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모델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럼 얘가 탁 문제가 나오면 이 모델로 바로 팍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 또뭐될수 있어? 버그, 오류가 예측 돼. 또 버그, 오류가 뭐가 아니야? 이유가 아니야. 뭐할 이유가 아니야?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릴 이유 아니야.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오류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이용되는 거야. 뭐 하는데 이용돼? 뭐 하기 위해서? 그 테크놀로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 better to 뒤에 지금 얘가 동사 원형 자리가 맞거든. 그럼 better가 동사 원형으로 뜻이 뭐겠어? 더 좋게 하다. 뭐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겠지. 생각해봐라. 뭐를? 의도치 않은 결과를. 그러면 이 결과 입장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거잖아. 아니, 뭐야. 의도된 거잖아. 그 스티피.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다른 기술에서.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봐봐. Think of A as B 이렇게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뭐라고 생각해보자 오류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오류는 오류인데 어떤 오류 Need to be corrected가 쭉 동사라고 해보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오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the more sentiment, the easier. 그다음에 여기가 보어인 이유, 여기가 형용사인 이유는 얘가 보어기 때문이고, 여기도 얘가 형용사인 이유는 보어기 때문이야. 그럼 어디에? 여기에 있던 보어가 아니, 빠져. 여기에 있던 보어가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가 앞으로 간 거야. 형용사 써야 돼. 여기도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 is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 있던 보어가 앞으로 나온 거야. 기술이 더뭐 할수록,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가주. 그러면 진주. 그럼 진주 하기는 더 쉽다. 뭐 하기 더 쉽다? correct니까 수정하기가 더 쉽다. 기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수정하기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빠른 보상은 그 손상에 대한. 손상은 손상인데 어떤 손상? 이미 만들어진 손상. 보상은 동사 여기 간접적으로 도와줄지도 모른다. 또한 뭐예요? 채택에 미래 기술 채택에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빠른 보상 안 하고 있는데 그 빠른 보상이 오히려 미래 기술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지금 뭘로 이루어지냐? 뭘로 바뀌었냐? 빠른? 뭘로 바뀌었어? 보상으로 바뀌었지. 맞지? 근데 그 보상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그 보상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공정해야 한다. 보상해줘야 돼. 그런데 공정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보상해줘야 돼. 그런데 공정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보상해줘야 돼. 그런데 그 보상은 공정해야 돼. penalizing. penalty. 알았지? 그 뭐야? 벌금을 물리다라든지, 불리하게 하다라든지.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하고 동사가 어디까지야? 동사 어딨어? 동사. 응, 디그레이 해줘. 낮춘다. 낮춘다. 페널티를 주는 것. 만드는 사람한테. 근데 뭐 해서? 하이포테리컬 함. 이븐 포텐셜 함. 그러면 가상의 피해, 실제도 있지 않은 가상의 피해를 가지고 페널티를 줘. 그리고 잠재적 피해? 잠재적 아직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피해를 자꾸 줘버리면 뭐를 손상시키겠어? 정의를 손상시키겠지. 공평함을 손상시키겠지. 공평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오히려 또 뭐하겠어? 시스템을 약화시키겠지. 그러면 제대로 만들겠냐? 안 만들겠냐? 안 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를 줄여버려? 정직을 줄여버리고 또 뭐하면서? 불리하게 만들면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만?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만 불리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반응. 하나 더.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끝났냐? 아니,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다섯 개 하니까. 그럴 리가. 이거 쉬워. 나는 기억한다. 뭐할 때, 뭐할 때를 기억해. When I first started, 시작할 때. 뭐를? 내 건축 디자인 사업을. Hardest things,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For me to do. 그 for me가 의주지. 내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보호지. 근데 이상하지? 동사가 두 개 왔잖아. 기대 안 기대? 이상해. 그래. 왜 동사 원형이냐? 여기에 지금 투가 생략돼 있어, 그래. 투가. 그럼 보호지, 뭐. 뭐뭐 하는 것이다.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든 거, 내가 하기에 가장 힘든 것은 설립하는 것이었어. 뭐를? billing rate니까? 뭐야, 이게? 비용 청구. 내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결정하는 것이었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나? 나는 had no real sense of my value. 내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지? 뭐로부터? 내가 가격을 매기는 입장. 맞지? 가격을 매기는 입장이야. 내가 가격을 입장을 매기는 입장인데도 내가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 그 내가 한때 기억했어. 뭐? 접근한 걸 기억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난 걸 기억해. 누구를? 내 고객을 만난 걸 기억해. 그럼 내 과거에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난 거지. 만난 것을 기억해. 그러면 이거 만났잖아. 함. 그러면 ing 쓰기로 했잖아. remember 뒤에. 맞지? remember 뒤에 to 하면 뭐뭐 할 것을 이었잖아. 그럼 내가 만난 걸 기억해. 내 첫 번째 고객을. 뭘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그 내가 그때 얘기했어. 그 애게 뭐뭐을를 뭐라고 얘기했어. 나 요금 부과할게. 시간당 얼마만? 1시간에 50불만. 근데 1시간에 50불이라는 것은 in 1991 1999년에 가격에서도 매우 뭐한 거였어? 낮은 거였어. 한 시간당 제가 50불 받을게요. 근데 1991년에 그건 이미 또 낮은 가격이긴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나의 고객이. He said to me, You are worth more than that. 당신은 더 가치 있어요. 그거보다는요. 여기서 말한 대시 뭔데? 한 시간에? 50불. 그지? 한 시간에 50불보다는 더 가치 있어요.
내가 going to pay 너에게 지불할게요. 시간당 75불을요. And 그리고 that 그것이 바로 뭔 것이다? 내가 끝났나? 그치? 전화가 잠깐 와. 내가 시작한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시작한 곳이다. 여기서 말한 그것이 뭐야? 시간당 75불. 이 내가 시작한 곳이다. 몇몇의 고객들은 좋아한다. 뭐를? Hourly Building이니까 시간당 페이를, 시간당 돈을 내는 걸 좋아한다. 왜? 그들이 알수 있어. 뭐를? 그들이 예측하는 걸알수 있어. 또 다른 고객들은 hate it, 이것을 싫어해. 그럼 이시가 가리키는 게 뭐야? 이시가 가리키는 게 여기는 hourly building을 가리키는 거지, 맞지? Some other 이렇게. 어떤 고객들은 그리고 또 다른 고객들은 싫어해. 왜? 그들이 원하지 않아. 너에게 네가 갖는 걸 원하지 않아. 뭘 가져? 오픈 체크북이니까 뭐야 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보증 수표? 백지 수표? 뭐 할? To bill all your hours. 너의 시간에 지불할 보증 수표를, 백지 수표를 너한테 주기 싫어. No matter how inefficient you are. 그럼 여기가 뭐냐? No matter how가 한 단어로? However, 뜻은 플러스 형용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근데 여기 지금 보어가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보어니까 형용사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네가 뭐 했을지라도, 비효율적일지라도, 아무리 비효율적일지라도 네가 일한 시간에 다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럼 좋겠어, 싫겠어? 싫겠지. 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시간 버텨도 한 시간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싫다 이거야. 왔어. 나는 이해한다. 응? Both side of argument. 두 사람의 다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 발표, 뭐야. 그러나, 뭐, 어쨌든. 결국 너는 지불 받아야 돼. 뭐에 대해서? 네가 가져온 가치에 대해서. You bring to the table, 그 협상 테이블로 가져온 너의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지불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여기도 별표. 그러면 진정한 협상가는 안다. 뭐 하는 걸 알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누구한테? 고객한테.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우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주제겠지.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래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잖아.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뭘 이해하냐? It is, 바로 그것이, 여기 잘 봐. It is, 하고 that, 강조구문이야. 근데 강조구문인데 뭐가 강조된 거냐? 여기 있던, 원래는 what이 있었어. 그런데 이 what이 지금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쏙 나간 거야. 지금 해석해보자. 그들이. are paying for. 여기는 봐봐. 여기서는 데이가 고객이잖아? 그 고객이 지불하는 거잖아. 고객이 무엇에, 다시 고객이 무엇에 지불하는지를 이해하는. 알았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봐. Under. 해석이잖아. Understand what they are paying for. 원래 이 문장이었던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뭐에 지불하고 있는지, 뭐에 돈을 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그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안다. 알았지? 내 가치를 정확히 표현하고, 내 가치 알고, 표현하고, 받고.